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들 다들 저희와 함께 내주셨는데 알차하고 또 푸근하고 매력적인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은 제가 할게요. 네, 아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31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참고로 원래 1부, 2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게스트분이 워낙 또 바쁘시고 유명하신 분이라 2부부터 녹음하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이 좀 텐션업이 안 돼가지고 시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 아, 2부가 처음이니까 우리 이슬 씨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요? 예. 어떤 소개를? 오늘 좀 컨디션 어떻습니까? 저요? 예. 저 오늘 아주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왔거든요. 아니 근데 입이 좀 터졌어요? 아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이 많아서. 아이고 이건. 컨디션 좋다 했는데 입 상태가. 요새 일이 많군요. 예, 우리 태근 형님. 네. 예. 그냥 불러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2부는요, 늘 그렇듯이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 이번 주 게스트 분은 누구신가요? 네, 이번 주 짝퉁 인터뷰는 조금 색다른 이력을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대표 패션 비즈니스 매거진이죠. 패션 비즈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재능 기부에 나선 분인데요.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룬다는 슬로건을 가진 미랄 복지재단의 기빙 플러스 본부 마케팅 위원장을 맡고 계신 온명선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 원래는 A급이신데 예, B급 인생으로 계시는 우리 B급 인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패션비즈라는 곳에서 패션 전문 리포터 기자로 25년이면 적지 않죠. 예,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할 적에는 정말 흔히 얘기하는 대로 모든 패션하고 관련된 브랜드는 내 손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패션 산업에 대한 뭐 시장 규모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하나 런칭하는데도 내가 모르면 안 되고 뭐 그러는 그런 자만심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좀 많이 아팠어요. 네, 40대 후반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금방 50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네. 아니, 선생님 잠깐만. 저희가 뭐 강연 형식으로 지금 아니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이제 드렸고. 네. 우리 비크 민생이 소개했던 뭐 짤막하지만 요 소개 멘트가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직접 준비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 우리 미랄 복지재단. 문명선 위원장님. 마케팅 위원장. 마케팅 위원장. 저희가 뭐 호칭을 위원장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네. 다른 분이 좀 생각나긴 하는데. 네, 그러시죠. 네. 저쪽 북쪽에 있으신 분? 예. 네. 아니 근데 그 패션비즈에 좀 오래 계셨는데 네. 저희 그 멤버들은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패션비즈 하면 다들 아실 텐데 그 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섬유 저널 있을 때부터. 그죠. 주식회사 이제 섬유 저널, 텍스 저널. 텍스 저널? 네, 섬유 저널이 중간에 패션비즈 되기 전에 텍스 저널이라는 제호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패션 산업의 어떤 계보랑 연결이 될 거예요. 봉제라든가 섬유 수출 시기에는 섬유 저널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화가 되면서 점점 이제 섬유보다는 텍스타일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또 수출보다는 국내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텍스 저널로 바뀌었고 2000년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패션 비즈니스 매거진이다 라는 개념으로 패션 비즈가 된 제호의 역사처럼 저도 91년도부터 네 섬유저널의 리포터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취재부장 95년도요? 91년도 저희 그 이 패션쇼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제가 실은 패션 비즈를 그만두면서는 네. 매체하고 관련된 일을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의 이쪽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정보를 솔직히 너튜브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흡수를 해야 되고 이게 검색을 하다가 아무래도 패션 기자로 25년을 있다 보니 패션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름이 또 패션쇼예요. 네. 네. 그래서 봤더니 다들 닉네임으로 활동하셔서 실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또 재주가 있었네. 내지는 또 새로운 그 시대에 맞춰서 네. 이렇게 뉴노마를 이미 하고 있었구나. 네. 그런 개념으로 이 친구라고 하면 B급 인생이죠. 네. 예. 네. 그 방송을 그 예를 들어 B급 인생을 통해서 접하신 게 아니고 네. 좀 뭐 서치를 하다가 이렇게 찾아보신 네. 거군요. 좀 어떻습니까? 들어보신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 솔직히 상당히 시니컬 쪽에 조금 더 많이 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약이 될 수 있는 거 잘한다 잘한다는 얘기는 항상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픈 부분 좀 네. 찔러주세요. 그 정도 부분. 근데 지금 말 그대로 저는 제 세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 추구하는 부분들로 충분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은 이게 너무 낡은 냄새가 나서 저 정도는 한 번씩 편집으로 가다듬어줘도 편집의 문제 네 예.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 우리 문 이여정님께 얘기가 좀 많습니다. 사실 뭐 재단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지만 그거는 이제 말미에 좀 여쭤보고요. 기자 생활을 그럼 91년도에 하셨으면 이 언론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아, 저 국어국문학과 나왔습니다. 아, 국어국문학과? 네. 국어국문학과 이 전공하면서 기자가 좀 꾸미셨나요? 네, 제가 여고 생활을, 여고 시절을 여수에서 보냈어요. 여수 여고를 나왔는데. 고향이 여수? 네, 여수. 왜 갔지? 레알? 같이. 네. 제가 여수에서는 바다가 사방에서 정말 보이는 아름답잖아요. 여수 밤바다. 그리고 또 성향이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이북 분이세요. 저는 북한에서 가장 멀리 가자. 그러면서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데 뭐 금괴를 도둑맞아서 여수에 머물었다는 전설 같은 그 얘기가 저희 부모님의 스토리인데 여수에서 자라면서 아무래도 가장 그 성향이 좀 상당히 급진적이시거든요. 생활력도 강하시고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직업들을 어떻게 보면 금남의 집이 없는 뭐 그런 것들 하고 싶었고 네. 근데 저는 여기자라는 단어가 거슬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무슨 소설을 읽는데 뭐 여기자 수첩 뭐 여기자 해서 나는 여기자라는 단어를 떼겠다. 그냥 기자가 되겠다. 그 꿈을 가지면서 예. 뭐 신문 방송학과나 그런 쪽을 이제 도전을 했는데 네. 성적이 좀 안 맞아서 재수하기 싫었거든요. 예. 재수 제가 별 보고 다니는 그런 학교를 다니다 보니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뭐 또 이제 장학금도 많이 주는 학교로 가서 네 가자마자 반값 등록금이 실현됩니까? 네, 네. 서울시립대학교 네, 그리고. 어머님이 상당히 패션을 좋아하세요. 김씨신데 네. 본인이 전쟁만 없었으면 피난 오셨잖아요. 네. 북한에서 피난만 안 내려왔으면 본인이 앙드레깁니다. 라고 하실 정도로 딱 백화점에 아이쇼핑 하신 다음에 옷을 만들어주세요. 동대문 가서 다 원단 떼우셔서. 그렇게 눈썰미도 좋으시고 이 손재주가 많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학교 다니던 시절에 옷을 좀 세련되게 입고 다니니까 네. 신문사 조교 형이 우리 문 기자는 누구는 이렇게 패션 기자라는 그때는 패션이라는 영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약간 그 섬유 패션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가도 잘할 것 같다. 아, 잘할 것 같다. 그러면서 전문지의 세계가 있다. 네.
그때 알려줘서 되게 고마운 선배죠. 그럼 그 선배 영향으로 이 패션 쪽에 입문하신 네,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91년도에 이런 영역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보그나 엘르도 창간되기 전이었으니까. 네.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무슨 봉제계? 그런 게 있을 때였어요. 봉제계? 보빈저널. 네, 보빈저널의 전 이름이군요. 네. 그러던 시기니까. 섬유저널도 86년도에 창간됐잖아요. 창간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입사를 하신 네. 거예요. 그럼 입사하시고 나서 보통 이제 패션 기자들은 그 복종을 하나씩 맡잖아요. 네. 뭐 맡으셨어요? 저는 최초에 이너웨어 전문 기자였습니다. 이너웨어? 속옷. 이 수율이 정말 이건 자랑할 만한데 네. 이너웨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91년도에 왜냐면 선배들이 숙녀복 맞고 신사복 맞고 좋은 업종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 속옷 시장은 정말 뭐 신형, 뭐 백양, 쌍방울 그런 이게 다 공장을 끼고 있는 구로에 있고 그래서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 기자 들어오면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메리아스 란제리 시장, 메리아스 란제리 시장을 일단 맡아서 기사를 써봐라. 근데 제가 또 국어국문학과 출신 아닙니까? 네. 메리아스라는 단어가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메리아스 취재왔습니다. 뭐 백물레이 취재왔습니다. 뭐 하얀색만 입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91년도에 백양이 중동에 수출해서 4천억 원 수출하고 그럴 때였어요. 당시에. 예. 네. 백물레이로 수출을 하고. 백양 BYC 연재. 네, 그게 BYC로 바뀌고 쌍방울이 이제 트라이로 바뀌고 뭐 태창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런 시장들 쭉, 그 다음에 태평양이 지금 화장품으로만 유명하지만 예전에 태평양 패션이 있었어요. 라보라라는 란제리가 나오고 그 시장을 할 때 메리아스 란제리라는 단어가 너무 쓰기 싫고 제가 또 국어문학을 출신이다 보니 얘를 어떤 단어로 쓰면 좋을까 했더니 언더웨어 하면은 너무 낮은 범위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찾아봤더니 인티메이트 어페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일본이 전문지 시장은 되게 발달되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예, 네, 일본이 바디웨어, 그다음에 인나 패션 그런 속옷 전문지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인너 패션을 딱 보면서 그때 BYC에서 뉴 인나라는 여성 란제리 브랜드를 기억납니다. 예, 뉴 인나, 그래서 인너, 그다음에 뭐 인너 패션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이너웨어 하면은 솔직히 이제 브라우스라든지 이렇게 속에 받쳐 입는 옷들을 다 이너웨어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 발음 그대로 일본식 발음 그대로 이너웨어라고 이너웨어 시장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칭을 했어요. 아 그럼 위원장님이 처음에 그 시장 출입하면서 그 이너웨어라는 네, 단어를 써서 제가 이제 전문지에다 이제 이너웨어 시장을 이렇게 지칭을 한다. 메리아스 란제리 파운데이션 다 합한 그 시장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헌트에서 네. 헌트가 최초로 우리나라의 캐주얼 중에 천억 원을 넘은 브랜드거든요. 헌트가? 네. 브랜드 익스텐션을 쫙 했어요. 막 신사복 써 헌트 뭐뭐뭐 헌트 하면서 헌트 인너웨어를 쫙 런칭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성벽권을 박 회장님한테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돌아가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아예 헌트 인너웨어라는 브랜드명까지 존재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인너웨어 인너웨어 하다가 이제 발음이 인너가 이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인너웨어 시장 하면 누구나가 다 하는 부분인데 그 단어를 제가 91 또 이런 걸 하나 또 만들어 놓으면 후배 기자들이 들어오면 항상 이 레파토리가 된다고요. 야, 너 이너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 맞아요. 제 후배들이 그게 라떼 시작. 또 라떼 시작이군요. 그렇지. 방금 만약에 이거 몇 명이 볼 텐데 네. 아유 우리 문 이사님, 우리 문 부장님 또 라떼 얘기하시군요. 조금 있으면 또 캐릭터 스포츠 그 얘기 또 나올 거야. 또 있습니까? 캐 스포츠 얘기 나올 거야. 막 이제 막. 아니 그러면 이너웨어를 맡으시고. 이제 뭐 경력이 좀 되셔가지고 복종을 좀 바꾸잖아요. 네네. 뭐 아까 온라인 팀장도 하시고 마케팅 팀장도 하셨는데 이 기자로서 복종을 맡을 때 뭐 어떻게 좀 맡았는지 나열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좀 도전 정신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엔 이너웨어에서 가는데 이너웨어만 가지고 영역이 그리고 제가 국어국문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섬유 패션 그 조직들 있잖아요.
그래서 원부자재, 시실과 날실부터 시작해서 네. 우분 조직은 뭐고, 니트 조직은 무엇이고 그 부분을 또 선배님께서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지금 어페럴뉴스의 김상무 사장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니트 조직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셔서 예, 그 저한테 우분과 니트 다 알려주고 네 한번 취재 한번 다녀와봐 막 그런 적도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쭉 용어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태평양 패션에서 라보라라는 이너웨어를 하는데 네. 수영복이 나왔어요. 왜냐면 원단 구조라든가 패턴이 이 파운데이션처럼 이렇게 밀착되고 그렇잖아요. 라보라 수영복이 그때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광고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미인들만 미스코리아들만 라보라 수영복 다 미스코리아에 협찬 딱 들어가고 무슨 소리야 수영복은 튤립이지 라보라가 돈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라보라라든가 튤립 하니까 좋은 상사 우리 강선아 대표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튤립 디자인 실장으로 만났었는데 디아스토리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영복이 스포츠웨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웨어를 뛰고 싶은 거예요. 히스토리가 근데 당시에 나이키나 리복을 화승이라는 곳에서 라이선스하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브랜드를 하고 있으니까 르카프 런칭하기 전이었어요. 취재한다고 화승에 전화를 했어요. 저 뭐 섬유 저널인데 취재에 가도 되냐고 했더니 우리 섬유 아니다. 우리 신발 회사다. 그래서 제가 섬유 맞다. 거기도 웨어다. 영어로 푸드웨어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설득해가면서 취재하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스포츠웨어가 얼마만큼 기능성이고 소재가 좋은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골프웨어 시장까지 취재를 하고 또 하나의 자신감 있는 게 아웃도어라는 단어도 기사도 제가 93년도에 최초로 썼습니다. 진짜요? 아웃도어 시장이 온다라는 것을 93년도에 기사를 처음 최초로 썼습니다. 그 뭐 전 매체 통틀어서 처음으로. 네.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그때 등산복 시장이라 그랬지 코롱 스포츠가 이제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91년도에 뭐 여기자라는 단어를 싫어하셨지만 여성으로서의 이 기자 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 참 녹록치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모 매체의 뭐 여기자가 사장실 회장실 문을 발로 뽕 차고 들어와서 뭐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했느니 그걸 뭐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딱 근무를 네. 하셨을 네, 거 아닙니까? 네. 혹시 그럼 무용담 있으면 하나 좀 들려주세요. 그분이 이분일 걸 아마. 아 그래서? 뭐 차거나 그러지는 제 엘레강스 문으로 아. 지금 재단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지금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때. 근데 흔한 얘기로 그런 근성이 없이는 이 속세 말로 그 바닥에서 이 바닥에서. 서바이벌하는 부분들이 어려웠고 전 또 워낙 남녀 평등적인 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딸 셋 있으니까 나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동시 입장을 했던 예. 그래서 남편한테도 무조건 손잡고 같이 들어가는 거지 무슨 친정아버지한테 이렇게 건네주고 나 그런 거 싫다 예, 동시 입장해야 된다 모든 건 평등하다 예. 그런 그 20대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세계에서 아마 패션 기자를 이렇게 오래 했던 이유도 패션 영역만큼 남녀의 차별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성 상위 여성 상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20대 때 그리고 우리 세대는 특히 뭐 아무래도 86, 88 뭐 아시안 게임 그 88 올림픽 얘기하면 미안해요 그 시절을 겪다 보니까 많은 시련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성의 그 인격, 인권 그런 부분들을 이 취재 영역을 다닌다든가 그랬을 적에 회사의 분위기들이 대부분 그리고 또 패션 기업들도 여성 디렉터들도 많고 하지만 유리 천장은 존재해요. 남성 임원들에 비해서 여성 임원들이 정말 디자이너 출신들이나 몇 분 어떻게 보면은 임원까지 가지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저는 패션 기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25년간
그리고 패션 비즈 덕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자가 한 10년을 저는 기자를 하면 딱 세상을 볼 수 있는 포캐스팅 능력이 생길 줄 알았어요. 아 이런 산업이 일으키는 줄 알았거든요. 아웃라이어라 그러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랬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케팅 영역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헤드헌팅 영역도 알아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